그러니까 여기 네? 소음에 주의해 주세요. 녹화 중입니다. 오늘 이 파워포인트는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고, 파워포인트는 제가 아는 컴퓨터 전공 선생님께서 만드셨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수련회 이제 가게 되는데, 수련회에 관한 선생님은 양진영 선생님, 김현희 선생님과 함께 셋이서 충북 괴산에 있는 수련회를 직접 답사를 가서 보고 왔어요.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편의점 있어요? 편의점 있습니다. 와우! 네. 정수기 있어요? 네? 정수기. 정수기.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아,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와요. 여기 샤워 시간이죠? 선생님, 텐트, 텐트 있는데 잔디 있어요? 텐트 있는데 잔디. 텐트 쪽에는 잔디를 다 제거를 했죠. 예. 그리고 텐트는 두 동인데요. 하나는 취사. 취사를 해서 이렇게 텐트가 그 안에 바람이 불어도 딱 차면 언제든지 취사할 수 있게 됐고, 방은 따로 있는데, 방이 얼마나 크냐면, 이 폭이 2m고, 한 10명 정도는 잘수 있는데, 우와, 여러분들은 바꿔. 한 5명 정도가 자게 될 겁니다. 네. 동양에서 그거 텐트 다는 거 있잖아요. 네. 산이에요? 아니면 그냥 평지예요? 아, 산은 아니고요. 산 속에 이렇게 캠핑, 목이 존나 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웃겠다. 야, 목이 조심해. 여러분들이 주무실 곳은 나무로 데크로 한 이만큼이 올라와 있어서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앞에 사원 네, 손 들고 질문하세요. 네. 아니야. 사원 어디세요? 사원은 샤워실이 따로 있습니다. 샤워실이 따로 있어요. 저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대학교 하죠. 네. 우리 대학교 하죠. 요리 아니에요. 요리, 아, 요리는 가서 이런 거다 요리하는 건 아니고, 첫날 저녁, 둘째 날 저녁 정도, 아마 거기 그 메뉴를 주면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그 정도 라면 조금 네. 조금씩 갖고 와도 네? 조금씩 아 갖고 오시면 좋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쌤, 부담까지 가져야 돼요. 갖고 오셔도 되는데 부담 아, 지금 여기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예요? 당연히 하죠. 레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장기자랑하고 선생님이 이번에 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것도 올려놓을 텐데, 만약에 조회수가 많이 넘어가면 선생님 탕수육을 사줄 것이고, 조회수가 1000이 넘어가면 짜장면을 사줄 겁니다. 자기자랑해서 뭐지? 가스인가? 가스 가스레인지? 아, 꼭 가스 부탄가스 시설은 거기 다돼 있어요. 안 갖고 오셔도 되고, 근데 개별적인 취사는 못합니다. 안전상. 그러니까 뭐 뜨거운 물 컵라면을 갖고 와서 뜨거운 물을 가서 컵라면을 먹는 정도는 괜찮은데, 네, 부탄가스 이런 건 곤란합니다. 다음 현준이 차례로 가고 그다음 저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아 제가 거기 선생님들을 다 뵙지는 못했고요. 거기 캠프에 운영하는 대표분을 만나 뵀는데, 머리가 여기 길어서 굵고, 그야말로 자연인같이.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했어요. 안전에 대해서. 그랬더니, 녹화 중입니다. 지금 소리를 내면 잡음이 다 들어가요. 이건 이제 좀 이따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런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는 네. 겁니다. 네. 먹을 거 가져와도 됩니까? 그 당연하죠. 근데 네, 그거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러네. 친구가 근데 그런 데 가서 자기 거라고 갖고 와서 자기 혼자 먹으면 그건 우정의 금이 가게 하는 일입니다. 자, 친구와 나눠 먹을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보시면 좋죠. 네. 거기 핸드폰 걸어요? 핸드폰 당일 아침 그 도착해서 바로 걷었다가 오는 날 되돌려줍니다. 네, 여기. 네. 돈 가져가세요. 돈은 뭐 10만 원 갖고 와도 되고 100만 원 갖고 와도 되는데 분실할 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단 선생님한테 맡긴 거는 책임져 줍니다. 100만 100만 원을 주셔도 선생님이 책임지고, 잃어버리면 선생님이 그걸 갚아줍니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은 물품은 와서 얘기도 하지 마세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쪽에 수련원에 가서는 휴대폰이 방 안에 있는 애들이 3개인가 4개인가 또 없어져요. 그러니 저 올라고 하는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퇴소식을 하고 와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또 휴대폰을 훔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갔던 모든 학생들 소지품 검사 다 했어요.
근데 끝내 나오지 않았어. 그럼 뭐야? 휴대폰이요. 네, 끝내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 거기는 이 감장이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물품은 자기 스스로 잘 챙기셔야만 합니다. 특히 그 뭐 이상한 뭐 친구한테 많이 그 관종들 있잖아. 뭐 관심 끌려고 뭐 특이한 물건 갖고 와서 뭐 망원경 갖고 뭐 그러다가 애들한테 욕 먹고 잃어버리면 본인만 속상한 거야. 그런 거 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 잃어버려도 좋은 물건만 갖고 오자.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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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요? 응, 네. 거기서 무슨 활동이에요? 아, 거기, 그거는, 이티 송생 카페, 거기 가서, 이티 송생 카페 잠깐 가실까요? 거기에 이제, 예, 스케줄, 거기에, 여기서 전체 글보기 눌러서, 전체 글보기 왼쪽에, 여기서, 제가 가서 또 송 선생님 누구냐 가서 또 다 찍지 않았냐 내려가봐 더 내려가봐 다음 페이지로 가주세요. 찾았다. 네 여기 선생님 직접 가서 영상을 이렇게 시설까지 이 안에 뭐 전원 콘센트 충전기도 있는데 충전기가 있어도 소용이 없죠. 왜냐면 핸드폰. 네, 핸드폰을 걷기 때문에 뭐 소용이 없어요. 내려갑니다. 여기 요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하게 될 미로공원 체험, 뭐 밤의 별자리, 또 텐트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가셔서 뭐라고 검색해라. 수련회 이티송생 가서 수련회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다 여기다 영상에다 담았습니다. 네, 준아. 손전등 혹시 밤에 할까봐 손전등 갖고 와요? 뭐요? 손전등. 손전등? 손전등 필요 없죠. 그 안에 조명이 텐트, 야영 텐트 얼마나 있으니까. 밤에 아 중요한 거 준아가 중요한 얘기 하나 했습니다. 밤에는 11월 달 기온이 돼요. 11월 달. 그 거기 캠프 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이 되면 11월의 날씨니까 옷을 잘 때 혹은 저녁에 활동할 때는 그냥 장기자랑하고 할 때 물론 캠프파이어를 하면은 따뜻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춥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윈드 바람막이 장바 준비하셔야 되는데 텐트 얼마나요? 크기가? 텐트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부터 한 텐트가 권민이 앉은 자리. 와. 권민이 앉은 자리에서 지금 여학생들 앉은 자리 이만합니다. 그리고 그중 딱 절반이 여기 절반 아예 나눠져 있어요. 절반은 여기 주무시는 데고 절반은 거기서 뭐 같이 식사하고 놀고 하는 공간이 꿀인데. 웬만한 집보다 네. 근데 저희 집보다 좋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거기가 지금 코롱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코롱은 우리나라 옛날부터 그 코롱은 옛날부터 저거 그 캠핑용품 전문점인데 여러분들 평생 한 번도 못 본 그런 캠핑용품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서 야 이거는 내가 공부가 되는 거다. 여기 영상 속에 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몸이 아파서 텐트에서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의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만약에 응급상황, 배탈이 나서 너무 아파서 지금 그렇다 그러면 밤에 바로 그 계약이 맺어진 MOU를 맺은 병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바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네. 거기 텐트 안에 안 추워요? 텐트 안에는 안 추워요. 네, 텐트가 그냥 싸구리 텐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 크기의 바람 1년 내내 여름에 태풍이 몰아쳐도 텐트를 안 걷는답니다. 그래서 텐트는 그린용 텐트를 네 그럼 텐트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서 말만 캠핑이고요 한 끼 그냥 저녁만 여러분들이 직접 불에서 해 드신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종전에 수련원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그게 다르지 않아요. 네. 네. 저희가 해먹을 때 뭐 먹을로? 아 메뉴는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제가 듣고 바로 입수하는 대로 제가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해먹는 거 뭘 해먹는지. 네. 뱀 나오면 어떡해요? 잡아먹으세요. 뱀은 아
아마 거기 그 안전장치 해. 그러니까 이게 숙소는 숙소동이 이렇게 데크 나무 데크 위만큼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잘 때 뱀이 올라올 수 없고 또 다 장 이렇게 장치가 다 잘 돼 있어. 네. 그러면요 벌레 많아요? 네? 벌레 많습니까? 벌레 잡는 그 있잖아요. 딱딱 소리 나는 거. 어때 삐삐. 그래서 벌레 걱정 안 하죠. 정말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네. 캠프자 호텔. 여기 그 다음에 네. 산 높아요? 아 산은 높아요. 안 높아요. 버스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아. 거기 그 캠프장까지 버스로 타고 가요. 그 시험 거 아 시간 2시간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막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볼일이 급하면 아마 차 한 대를 세워서 잠시 볼일을 보긴 하지만 그냥 바로 어디 중간 안 쉬고 바로 갈 겁니다. 네. 멀미하면 어떻게요? 아 멀미를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 멀미를 할 때는 미리 멀미약을 붙이고 두 번째는 멀미를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맨 앞에 앉으시면 맨 앞에 앉으시면 이 방향이 움직여지는 걸 보게 되면 이 준비가 돼서 멀미로 훨씬 덜한대요. 그러니까 멀미 심하게 하는 분들이 뒤에 앉으면 그거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맨 앞에 선생님 바로 뒷자리도 괜찮고 선생님 바로 옆자리도 괜찮고 버스 창문 못 열어요? 요즘은 버스 창문 못 열죠. 에어컨으로 다 냉난방이 다 되기 때문에 창문 열리는 건 없습니다. 네. 광출방 있습니다. 그 안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 야영이라는 게 캠핑이라는 게 이제 뭐, 집이 네. 없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으로 네. 네.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위치. 위치가 충청북도 괴산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진 나면 어떡해요? 어느 정도예요? 지진 나면 어떡해요? 지진 나면 대피 훈련 그때 한 것처럼 안전한 곳으로 가방을 어디에다가 머리에다 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충청도에 지진이 있었다는 걸 이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또 네. 네. 3분이에요 나무 어떻게 돼? 3분. 아 싫어할 일 없자. 그렇게 말도 없는 거. 그러면 그때처럼 또 엊그제 훈련한 것처럼 그 소화기가 바로 있어요. 그리고 푸른 것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일어나면 또 질문. 됐어요? 아 그러면 이상으로 요거는 우리 학교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진짜 정리하고.